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9년 2학기에 있는 현대소설론 국문학과 2학년 2학기 과목이죠. 2학년 2학기 과목인데 현대소설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형상화의 요소로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교재 75페이지를 펴보세요. 75페이지. 현대소설론 교재 7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거기 그 사회적 요소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7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보면 이중 다음에 밑줄 치세요.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형상화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물이 속한 사회 계층과 갈등의 문제다. 나왔죠?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영어로 conflic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의 문제, 이런 걸 다룬 것이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요약하여 말하기로 제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자, 이건 교재 69페이지 펴보세요. 69페이지입니다. 자, 69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그런 말이 있죠. 거기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69페이지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그러나 다음이죠. 밑줄 치세요. 말하기는 독자의 반응을 능률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황한 사건을 요약함으로써 서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 써머리 요약을 하니까 이제 반응도 통화하고 서술 속도도 이제 알아서 조절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8번 문제죠. 자, 이광수의 흙의 한 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선생의 이름은 민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민교잖아. 이름이 민교니까 이 백성 민자에다가 이 교자는 뭡니까? 가르친다는 뜻이죠. 가르칠 교자죠. 그러니까 이름과 그대로 이제 의미를 가진다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표시한 대로 조선 청년의 교육 지도로 일생의 사업을 삼는 이다. 그는 일찍 동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정칙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역사, 정치, 철학 이러한 책을 탐독했다. 자, 38번이죠. 이 부분으로 미뤄볼 때 한민교라는 명명과 유사한 사례. 자, 이게 지금 에펠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붙이기. 명명법이라고도 이제 하고요. 또는 이제 이름 붙이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심청전의 심청이죠. 자, 맑을 청자죠. 이름이 맑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간다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이게 70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70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에펠레이션에서 이제 명명법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명명법은 특성과 효과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네줄 내려가면 유충렬전 나오죠? 충렬. 충과 열을 가진 존재. 유충렬전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성진, 성품이 착하다는 거죠? 참되다. 그 다음에 심청이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이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 복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71페이지를 펴보세요. 71페이지에 별명을 이용한 그 명명법 나옵니다. 71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그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반어적인 효과. 반어적인 효과. 그래서 이 반어적인 효과에서 이제 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자 이런 말 나오죠. 작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날개의 나. 이거는 이제 날개의 나도 교재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에 보면 그 날개 익명화시킨다는 것이 나오죠. 거기 그 마지막 단락에 익명화, 이름을 이제 숨긴다는 거죠. 익명화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서 한네줄 내려가면 이상의 소설 날개 나왔죠. 날개에서는 그냥 나라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시의 굉장시는 71페이지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 그 별명을 이용한 방법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죠. 한네줄 내려가면 이무영의 굉장시에 나오는 굉장시는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많은 주인공을 희화화. 자, 희화화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다. 자, 이걸 이제 희화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시면 답이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 그대로 간다. 자, 39번 문제를 보면요. 흙의 주인공 허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흙의 주인공 허숭은 이외에 한민교 선생에게 감화를 받아서 농촌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이 수료가 제시한 서사적 기능에 의하면 한민교 선생은 어떤 인물인가? 당연히 발동자죠. 자, 이런 교재 78페이지를 펴보세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박스가 나올 거예요. 78페이지에 박스가 나오고 거기 이제 박스에 그에서 4번의 발동자가 있어요. 발동자가 있고 그 거기서 두 단락 내려가면요. 주인공인 허숭 나왔죠? 자, 주인공인 허숭은 주동자로서 농촌 계몽 운동이라는 욕망 혹은 필요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목표와 가치를 재현하도록 영향을 미친 한민교 선생은 발동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민교 선생은 발동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동자가 뭐라고요? 자, 4번에 나온다고 그랬죠? 대상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이 중요하죠.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40번 문제 볼까요? 자, 감자의 복녀는 가난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자랐으나 결혼 후에 먹고 살기 위해 매음하게 되고 질투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는 주인공이죠. 복녀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자, 이건 여러분 교재 81페이지를 펴보세요. 81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입체적 인물이 나오죠. 자, 입체적 인물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자, 입체적 인물은 그 다음 밑줄 쓰세요. 작가가 그 인물의 여러 면을 상황에 따라 발전시키거나 변화시켜 성격을 다각적으로 제시해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입체적 인물로 감자가 나오죠. 복녀 나오죠. 자, 입체적 인물 1번입니다. 자, 41번. 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제시 방법인데, 자, 이 내용을 문여도 읽어보시면, 욱이는 무화가 아직 무화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지피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하다고 나오죠. 무척 총명해. 그래서, 총명하여, 신동이라는 소문까지 났으나 근본이 워낙 미천해서 마을에서 순조롭게 공부시킬 수가 없어서 그가 9살 되었을 때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절간으로 보낸 뒤 그동안 한 10년간 까맣게 미혼하다가 나타났다고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41번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욱이라는 인물은 요약적인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고요. 42번 문제를 보면 인용된 부분으로 봐이 작품의 서술자는 어떤 서술자냐? 이거는 이제 161페이지를 펴보시면 161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자, 161페이지를 보시면 이 숨은 서술자가 나와요. 거기 이제 그 161페이지 박스에서 한 다섯 줄 내려가면요. 서술자는 이야기의 바깥에 있으며 이야기 속의 응칠과 관계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를 바로 숨은 서술자라고 한다. 이 숨은 서술자에다가 땡땡하시고요.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요. 4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112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 모티프 등이 작품에서 의미 있게 반복되는 서사적 장치 또는 기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12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셋째 줄부터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 모티프, 심리적 독백 등과 같은 소설 요소들이 한 작품의 내부에서 연속되거나 반복될 때, 그리고 그 반복이 의미 있는 반복일 때 반복되는 요소나 기교를 가리켜 패턴이라고 한다. 나왔죠? 패턴 4번입니다. 자, 44번 문제입니다. 44번. 사건의 연쇄에서 개연성.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죠. 필연성을 찾기 힘들고 갈등의 해결을 향해 진전되기보다는 상황 정보를 주는 사건이 특별한 연관성 없이 나열되었다면 이 사건 구성을 지배한 원리, 이게 바로 이제 우발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우발적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발성. 여러분 교재 99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우발성이란 말이 나오죠. 우발성. 자,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현대소설 가운데는 사건의 연쇄를 통한 갈등과 해결 등의 변화보다는 상황 정보를 주는 사건을 특별한 연관성 없이 나열하는 작품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발적이라는 거죠. 자, 45번 문제를 보시면요. 프리드먼이 제시한 플롯 유형 중에서 하나로 공감적인 주인공이 자기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화려하게 출발하는데 어떤 손실과 위협과 시련을 겪고 나서 신념을 모두 잃어버리는 플롯. 자, 이건 11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10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보면 환멸의 플롯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110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환멸의 플롯.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디스일루전먼트 플롯이라고 나왔죠. 주인공의 생각과 통찰이, 통찰은 이제 안을 보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거죠. 인사이트죠. 이런 통찰이 주요 문제가 되고, 이 플롯은 공감적인 주인공이 자기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화려하게 출발하는데 어떤 손실과 위협과 시련을 겪고 나서는 신념을 모두 잃어버리는 플롯이다. 장용학의 이완시집, 최인훈의 광장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멸의 플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요. 46번입니다. 저 문제를 보면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약간 액션이 있어야죠. 움직임이 있어야죠. 볼까요? 1번, 복녀가 결혼할 때 액션이 있죠. 2번, 복녀는 가난하나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건 액션이었고 그냥 설명하는 거죠. 2번이 답이죠. 3번, 복녀가 왕서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4번, 복녀가 왕서방의 신혼방에 들어갔다가 살해된다. 이건 다 움직임이 있죠. 이건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닌 건 2번. 47번 문제를 보면요. 사건의 서열상 중심 이야기 선에서 떨어져 있고 생략해도 스토리 전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건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를 펴보세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100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건과 이야기 선의 관계 구성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섯째 줄부터 보면 스토리 전체를 앞으로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건까지도 이끄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구성적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캐널이라고도 하는 거죠. 커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핵이란 뜻이 있고요. 그 밑에 있죠. 반면 다음에 밑줄 치세요. 생략해도 스토리 전개 크게 문제 없는 사건을 보충적 사건 위성이라고도 한다는 거. 위성. 영어로 세틀라이트 위성이죠. 권리 위성이라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충적 사건이겠죠. 자, 48번입니다. 토마셰프스키는 작품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예술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 위에서 뭡니까? 이 모티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티프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103페이지를 펴보시면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3번 해가지고 동기부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모티프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 자, 거기 이제 동기부여에서 여섯째 줄 정도 내려가면 있죠. 모티프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을 토마셰프스키는 동기부여, 동기화, 동기체계, 모티베이션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49번 문제를 보시면 스토리 차원에서 사건적인 요소들이 그 표현 방식인 서사 담화에 의해서 전환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롯. 그래서 플롯은 94페이지를 펴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정도에 가면 플롯이 나오죠. 스토리 차원에서 사건적인 요소들이 그 표현 방식인 서사 담화에 의해서
전환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일어났죠. 이게 이제 플롯이 되겠고요. 자, 50번 문제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50번 문제를 보시면, 종로와 더불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대로서 부자와 빈자, 근대와 전근대,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공간, 카페와 당구장 같은 유흥시설이 들어가긴 했지만, 동네 안악이 모여드는 빨래터. 이 빨래터가 이제 나오죠. 자, 이 빨래터가 뭐겠습니까? 이 바로 청계천변이죠. 그렇죠? 이웃집 안악내. 자, 이건 여러분 교재 121에서 122쪽을 한번 펴보세요. 121쪽을 펴보시면, 그, 사실적 시공간이라고 나왔고요. 당대의 풍속과 세태의 재현이라고 나오고, 거기서 두 단락 내려가면,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서울의 도시마가 한창 시작될 무렵인 1936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22쪽을 보면 이제 1930년대 청계천 빨래터가 나오죠. 청계천 변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천변 풍경이죠. 이 천변이란 것은 바로 이제 청계천 변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2번이고요. 자, 51번 문제에서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해서 구보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이고 심지어의 공간. 자, 이거는 이제 13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그 설렁탕을 시키는 게 나오죠. 거기 마지막 달락.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해서 주인공 구보는 현재 공간에서 친구와 서울 거리를 걷고 설렁탕 집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몇 년 전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었던 일본의 동경이라고 나오죠. 자, 그게 답이죠. 일본의 동경. 거기다가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일본의 동경이라는 내면 공간을 체험한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동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일본의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내면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요. 박경리의 토지 속에 있는 박경리 토지죠. 그 지리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150페이지를 펴보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지리산의 그 첫 번째 줄부터 좀 볼까요? 150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52번 문제고, 거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생명과 화해, 모성의 이미지를 드러내어 기존의 정황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여준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지리산에 대한 이야기 150쪽에 있고요. 자, 53번 문제를 보시면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설. 이게 바로 쭉 보면 4번이죠. 이거는 이제 125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가능성 있는 내용을 다루는 공상과학소설은 그저 상상만 할 수 있는 미래의 혹은 미지의 어떤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구병모의 시구라고 나오죠.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한자로 이 시구를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시구라는 건 뭐예요? 녹여버리는 비란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가상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녹이는 비가 오는 것은 가상의 사건으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배경 공간도 옷이나 지시와 같은 도시명. 그러니까 옷이나 지시가 실제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의 시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그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 일부다 읽고 답하시오 그랬는데, 경의선 기차를 타고 나와 신촌에서 미아리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내 머릿속에는 그날 새벽의 모습이 좀 더 선명히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중략, 아마 설을 센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때였을 것이다. 자, 밑줄 친 부분으로 미루어서 이후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과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이건 이제 141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이제 14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4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그 나오죠. 그 둘째 줄부터 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사전 제시라고 해요. 사전 제시. 미리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알려주는 거. 소급 제시죠. 소급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급 제시. 이게 답이죠. 세 번째 줄에. 자, 55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 대목에 대한 분석. 자, 이것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뭡니까? 극화된 서술자의 일상과 내면에 대한 서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내 머릿속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제 극화된 서술자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서술자가 작품의 한 인물로 등장하여 자신을 나라고 지칭할 때도 우리는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른바 1인칭 서술로 된 작품에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인물들과 관계 맺고 행동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작중의 한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극화된 서술자라고 한다. 이게 나왔죠? 극화된 서술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상과 내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면 시점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서술의 국면을 지칭하기 위해 주네뜨가 제시한 것이다. 이야기에서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 곧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 포괄한 용어. 이게 바로 초점화죠. 자, 여러분 교재 166에서 167쪽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166에서 167쪽에 초점화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초점화는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거기 166쪽에. 초점화는 이야기에서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가 문제,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를 포괄한 용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점화고요. 57번 문제를 보면, 내포 작가가 이야기의 서술에서 소설의 내적 요소나 독자들을 향해 가지는 태도. 자, 이게 바로 어조죠, 어조. 자, 여러분 교재로 48페이지를 펴보시면, 48페이지입니다. 자, 48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내포 작가의 어조와 거리를 통한 주제 파악이라고 나왔죠. 48페이지입니다. 지금 57번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작품에서 숨겨진 작가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어조라는 건 톤이라고 나오죠, 톤.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태도죠. 그러니까 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가의 어떤 위치나 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어조를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58번 문제입니다. 58번. 자, 5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가 나오죠? 유능길의 장마죠. 자, 밤이면, 어른들이 거기 모여 불장난 한다. 어떤 때는 훤한 대낮에도 산봉우리에서 목에 목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볼수 있다. 밤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오줌을 지르는 것일까?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키를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돈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건지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마을 앞 시냇물을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를 펴보시면요. 188페이지에 그 박스에 이제 인용문이 나오죠. 밤이면 이렇게 시작된.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1번이 답이죠. 1번에 어린 서술자의 순진무구한 시선으로 전쟁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그,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 18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거기 밑줄 있어요. 첫째 줄 소년은 행동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인물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소년이 관찰자예요. 관찰자. 아이들은 이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보호받는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어린 서술자의 순진무구한 시선으로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 밑에서 세줄 올라가면 그렇다면 어른이 된 서술자가 어린아이였던 과거의 자아를 내세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아이였던 체험적 자아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반성과 의심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염상섭의 문제의 특징, 이거는 21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14페이지. 214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염상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김동인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문체를 보면, 김동인의 문체는 간결체고, 염상섭은 만연체죠. 자,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산문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나오죠. 염상섭의 문체를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부터 볼까요? 따라서 염상섭의 문장은 길이가 길다. 서술자는 단언을 피하고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인물의 갈피를 못 잡는 심리를 다소 지루하다 싶게 설명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산문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은 1번이겠죠. 60번 문제를 보면요. 모더니즘 소설론인 문체상의 특징이죠. 쭉 보는데 여기 이제 큰 활자도 사용하고 오버랩, 클로즈업, 영화 수법. 자, 이건 당연히 그 박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박태원이라는 그 소설가는 뭐랄까요? 그 영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거기 이제 특히 오버랩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줄에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풀밭에 누워 있으면서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겹치죠. 그다음에 클로즈업은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걸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클로즈업 완전히 여기서 업은 완전이란 뜻이죠. 가까이 이런 뜻이죠. 박태원입니다. 자, 고전 소설의 문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자, 이 61번 문제에서 이거는 그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고전 소설의 문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고전 소설의 문체와 관용적 표현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춘향전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어마러미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독창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지금은 잘 안 쓰는 거기 207페이지에 그 박스에서 세 줄 내려가면 이걸로 이어지는 문장은 사사죄 운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멋멋오다 같은 어마러미는 지금은 잘 쓰이지 않은 구투가 잔뜩 느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옛날 투란 뜻이죠. 구투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독창적인 묘사가 좀 힘들겠죠. 관습적인 비유, 고사의 활용. 그러니까 고사의 활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전 같은 걸 가져오는 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이 진왕녀도 나오고 무산선녀 뭐 이런 것들 다 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죠. 또 상투적인 관용구도 맞겠죠? 답은 1번이죠. 자, 62번 문제를 보면 근대 계몽계 대표적인 소설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이 근대 계몽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 이것은 그 뭡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소설의 유형과 소설론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유나 경멸 63번입니다. 로 약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애둘러 공격하는 문학적 기법. 이게 풍자거든요.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를 펴보세요. 182페이지부터 183쪽을 보시면 이 풍자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풍자는 셋째 줄. 야유나 경멸로서 약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애둘러 공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문학 기법이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세타이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세타이어 풍자입니다. 그래서 182에서 183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64번부터 70번까지는 시험 범위 밖이에요. 시험 범위 밖의 그 범위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 2학기에 있는 현대소설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